현재 국민의당의 정당 지지율은 약 12%에서 1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5.7%까지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달 들어서 다시 10% 중반대에 어떤 이제 창당 초기의 상태로 지지율이 회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우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극심한 내분을 겪으면서 어떤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혐오감 이런 것들이 증폭되면서 제3당에 대한 기대감을 어부지리로 좀 국민의당이 그 갖고 간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당이 이제 주요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호남인데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어떤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면서 호남에서의 우위가 수도권으로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승한 만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지지했지만 그래도 새누리당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의 공천 내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의당으로 지지율을 옮긴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 때문에 뭐 지지율이 크게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국민의당 지지표가 야권표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표를 가져가게 되면 야권표가 분산이 돼서 결국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국민의당의 지지율 상승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당에게는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